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9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재료 화면 조금 안 맞아서 잠시 에러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물감 설명하겠습니다. 보이는 오른쪽부터 프루시안 블루, 그리고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 라이트 그린, 티타늄 화이트, 네, 그리고 여기는 핑크, 레드, 번트 진화, 옐로우, 그리고 오렌지, 셀 활성제는 화이트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코팅지, 네, 이렇게 밀대 사용하는 코팅지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귀지압 봉이죠. 네, 멋있게 생겨있는, 네, 봉봉 들어가게 안 들어가나,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는 오늘은 좀 크죠. 6F 캔버스 40.9 곱하기 31.8cm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게 뭐, 그렇네요. 네, 보이는 캔버스에다가 블랙, 재활용 물감으로, 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예쁘게, 오늘의 꽃은 주제는, 해바라기입니다. 의지, 영어로 will. 네, 그래서 해바라기를 예쁘게 먼저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재활용 캔버스에다. 네, 그러면 인사 안 했네 또. 네, 인사가 항상 잘해야 되는데 하트 인사 뻥뻥 여러분 사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글로 한번 의지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색은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오렌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한글로.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재밌게. 해바라기 꽃잎이 의지더라고요.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